하늘 치솟을 것처럼 위로 올라가 있으세요? 밥도 떠먹을 수 있을 것처럼 올라가 있죠? 그럼 이게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일지니어스의 지니입니다. 앞에 설명한 손톱을 가지신 분들은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큰 불편함이 없다 보니 심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 손톱이 심하게 올라가서 콤플렉스인 분들은 칼라를 발라도 이쁘지 않고 신경 쓰여 손을 꺼내기 주저하는 분들이 있죠. 원인도 다양한데 일단 원인보다 어떻게 예쁘게 관리할 건지 그걸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점프된 손톱처럼 변형된 손톱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손톱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걸로? 이거 하나로. 제가 사용할 건 베이스젤입니다. 점프된 손톱 위에 도톰하게 올려 손톱 모양을 잡아 볼게요. 집에서도 손쉽게 점프된 손톱 교정하기. 알아보러 가보자고. 우선 준비물입니다. 180그립 파일, 240그립 파일, 알코올 수압, 베이스젤이 필요합니다. 베이스젤은 점도가 있는 베이스젤을 준비해주세요. 손톱이 하늘로 향해서 컬러 바르면 이상하게 발리는 난감한 손톱이 등장했네요. 옆에서 보니까 더잘 보이죠? 이 손톱도 이쁘게 바꿔볼게요. 우선 베이스젤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180그립 파일로 루즈스킨을 정리하고 표면을 정리합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준 뒤 알콜 수압을 이용해 닦아주세요. 손톱 볼륨을 먼저 채워주겠습니다. 모양은 볼륨을 다 채우고 난뒤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 바를 때는 양을 적게 하고 힘을 주어 손톱 사이사이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베이스 젤은 꼭 볼륨이 있는 베이스를 사용해주세요. 미경화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두 번째 바를 때는 양을 넉넉하게 해서 브러쉬 힘을 빼고 바릅니다. 베이스 젤이 펴지는 동안 손톱을 위아래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손톱 위에 광이 일자로 쭉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광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큐링하지 않고 양을 넉넉하게 해서 베이스 젤을 더 돌려줍니다. 힘줘서 눌러 바르면 안 돼요. 살짝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젤이 퍼져 옆 피부에 묻기 전에 빠르게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 후 옆으로 보면 비어져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비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채워주면 됩니다. 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한 번에 볼륨을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 번에 걸치더라도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 안정적인 볼륨을 채울 수 있어요. 자, 표면이 매끄러워진 거 보이죠? 쭉 돌려보면 전체 볼륨이 살아난 걸볼수 있어요. 앞쪽 부분도 볼게요. 이 모델의 손톱은 손톱 자체 대칭이 되지 않아서 앞쪽 두께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알코올 수압으로 미경화제를 닦은 후 표면이 매끄러워졌으면 양쪽 사이드, 길이 정리, 모양 만들기 순서로 파일링합니다. 여기서 잠깐. 손톱이 대칭되지 않는 사람은 모양 잡을 때 손톱 아래쪽을 꼭 파일링하여서 모양을 맞춰줘야 합니다. 파일링하는 건 조금 빠르게 볼게요. 180그립 파일과 240그립 파일을 순서대로 사용해서 표면 정리합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가루와 먼지를 털어주세요.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주면 완성. 이제 컬러를 바를 때 매끄럽고 이쁘게 바를 수 있어요. 집에서도 점프된 손톱을 보강해 보세요. 자, 이렇게 베이스젤 하나로 점프되어 있는 손톱 커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점프되어 있는 손은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